안녕하세요. 열대톰바입니다. 9호 태풍 마이삭이 지나갔는데 시청자분들은 태풍에 피해가 없으셨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농원은 태풍의 영향으로 온실에 피해는 없었지만 일부 열대 식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화분을 말뚝으로 고정시켰으나 태풍의 바람이 강하여 바나나와 커피 등이 넘어져 부러지거나 상하였고, 열매가 많이 달려있던 카람블라 또한 열매가 비바람에 거의 다 떨어졌으며, 3년 이상 키우며 꾸준히 열매를 수확하던 파파야도 부러져버렸습니다. 지금은 거의 다 정리가 되었고, 남은 할 일은 비바람에 떨어졌던 카람볼라 열매에서 씨앗을 꺼내는 겁니다. 어떤 열매에서 씨앗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떨어져 있는 카람볼라 열매를 전부 모을 겁니다. 떨어진 카람볼라 열매를 전부 모았습니다. 낙과라서 지저분할 수는 있지만, 보시면 카람볼라는 열매 모양이 별 모양이라 스타우루치라고도 불립니다. 그럼 씨앗을 꺼내보겠습니다. 씨앗을 모두 꺼냈습니다. 꺼낸 이 씨앗들은 건조 과정을 거친 뒤에 나중에 모두 심을 예정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열대톰바였습니다.